네, 공짜장 썰전 10회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네. 김혜민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도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떤 그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기업에 네. 사장님하고 사장님 사모님이 이제 그 간부들 부부 동반으로 네. 모임을 열었는데 그 사모님이 마이크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 그 사장. 이 사람은 나에게 영적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야, 나에게 영적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기 남편한테. 아니 이제 뭐 자기 친구끼리 뭐 동창끼리 모였을 때 쑥덕쑥덕 뒤에서 야야 남편아 내가 얘기하면 깜빡 죽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저기 남편의 부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어? 나에게 영적으로 지배를 받는다. 네. 그런 얘기를 했다. 기업이라고요? 어? 기업이라고? 어. 아무래도 기업 같진 않은데? 아, 그래? 네. 알아서 생각하시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야, 나 그 얘기 듣고, 야, 이참이는 골 때리는, 골 때리는 회사가 있구나. 아,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뭐, 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회사 같지 않은데? 네. 네. 회사가? 아니 컴퍼니가 아니라 네? 컨트리인가? 컨트리인가? 네이션?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결심을 했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요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네, 통합형 비례정당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도대체 지난 21대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네. 그래서 위성정당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총선 21대 네. 총선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시민당.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뭐 지금 녹색정의당이라든지 진보당, 뭐 그리고 여러 많은 네, 네. 뭐 사회민주당이라든지 기본소득당이라든지 네. 이런 네. 당들까지 다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후보를 내고 그 순번을 정해서 네. 그렇게 이번 총선에 임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처럼 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도 아니고. 어떤 특정 정당의 그 뭐 한마디로 같은 새끼 이제 뭐 한 지붕 두 가족 같은 네, 뭐 그런 가족? 개념 네.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그, 네. 작은 그 중소 정당들 특히 진보 정당 소수 정당이라고 하고 있죠. 대부분 다 합정 연행을 했잖아요. 네네네. 연합신당이라고 했고 뭐 새 진보 연합이라고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용인 시도 글로 들어갔고 또 구 열린민주당도 신열린민주당도 글로 들어가고 근데 해처 모여를 해야 되겠죠. 연합 비례정당으로 간다면은 네. 해처 모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순번을 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 당선권이 이제 앞부분일 텐데 네. 앞순번일 텐데 이건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걸 두고 이제 민주당하고 재정당이 이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오픈 프라이머리식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의 준연동형에 대한 취지가 사그라드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준연동형을 현재 하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이제 뭐 결국은 다시 병립형으로 회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어떤 뭐 보호? 내지는 어떤 무슨 정치의 어떤 좀 발전을 위한 결단인 거잖아요. 사실상. 저는 사실은 이 저 그 나머지 정당들 민주당 아닌 나머지 정당들이 좀 날로 먹는 거죠. 뭐 무임승차 네.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아니, 네.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이건 신의 한 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게 네. 오픈 프라이머리식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비례대표로 나온 각 정당의 추천 후보들을 놓고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든 의견을 모아가지고 순번을 네. 정할 거란 말이죠. 네. 그거 말고는 이 단순한 안에 안 되죠. 순번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제비뽑기를 하지 않는 한 뭐 당원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각 당에서 말하자면은 대중적인 신망과 또 그동안 살아온 삶의 어떤 진정성을 담은 후보들을 내세우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걸 보고 판단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동생 요즘 놀고 있으면 그 프로듀서 네. 그 201처럼 지금 이재무서 201 아니 이거 한번 하자 지금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네. 그래도 되겠다. 그래갖고서 얼마 동생이 저기 그 전문가들 쪽에 네. 뭐 지금 저 법조계 경험도 있고. 디스를 그렇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잘 알아. 반 농담 삼아 들었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말이 되는 게 동생을 한번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네, 잘 김현민 PD의 동생 동생은 이런 분입니다. 네. 슈퍼스타 K. 네, 슈퍼스타 K부터 시작해서 뭐 그 CJ ENM이 낳은 가장 최근의 빅히트 그 프로듀스 시리즈를 네. 네. 기획한 총괄 PD였죠. 예. 네. 그래서 아니 어차피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도 가서 정치인들을 이렇게 이제 뭐 대중들한테 어필해서 뽑는 거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와 나야 나 뭐 이건 이제 한번 가는 거지 뭐. 그렇죠. 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후보들을 우리 국민들이 민주 시민들이 순번을 매겨서 뽑는다면은 네. 그 연합 비례정당 출신들이 얼마나 굉장한 영예가 되겠어요. 이거는 지역구 국회의원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또 굉장한 정치적 무게감이 실릴 거란 말이에요. 축제,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 선거 자체가 하나의 축제. 축제잖아. 네. 각 당에서 이제 후보를 내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요. 네. 아니면 아예, 그냥, 아예. 후보들이 당을 초월해서 네. 신청을 해가지고 그 당선된 다음에 그 후보를 보고 어디 나가겠는가 선택하게 만든다. 그렇지, 방식. 그렇지. 그렇게 갖고서 사람 자체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일단 올려놓은 다음에 진행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 거기서 무슨 뭔 해당 정당에 아예 뭐 당에서 후보를 내놓고 이러기보다는 원하는 사람들 다 나오게 해서 그렇게 뭐 예선 치르고 추천도 하고 뭐 16강 8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출하는 방식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뭐 셀럽 위주의 투표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그럼요, 하고 그럼요 그럼요 각자가 정견 발표도 하고 네. 네. 정책에 대한 준비 얼마나 정치를 할 만한 어떤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유리했던 것이 네? 위상정당이 없는 민주당의 준영동 형제. 그게 그들이 마지막까지 간봤던 거였죠. 네.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에서 준영동령으로 진작에 결정을 하고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벌써 다 끝내가고 있답니다. 네, 그래.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예요. 이름이. 그래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 이게 그들의 이걸 다 간파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3월달까지 3월달까지 계속 선거법으로 그렇게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자기네들은 뒤에서 국민의 미래를 만들어놔서 위성정당 만들어놓고 네. 여기는 계속 이제 우리끼리 무슨 뭐 병립형 연동형으로 싸우게 만든 다음에 그때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거절을 한다든가 혹은 그냥 뭐 그 표결 투표를 하자라고 하고 근데 민주당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의석이 많으니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윤석열을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나가래요. 이거 선거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그때 가서 이제 야 너희는 준비할 시간이 없지로 우리 다 준비가 됐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려는 것도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죠. 야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런 것들을 다 간파하면서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는 이 연동형으로 안 갈 수 없는 구조가 됐다. 네. 이거 만약에 이대로 만약에 선거가 치러졌다면 민주당은 위성정당 없이 치러졌다고 한다면 네. 지금 소위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개혁 뭐 부르짖고 있는 그런 구소정당들이 다 어부지리로 다 될 경우도 사실은 어중이 거예요. 떠중이 네. 떴다 당들이 다 네. 나와서 뭐 뭐라고 주장을 하나 그게 어떠한 뭐 이 민주 진영의 개혁을 위한 건지 알 수는 없고 반면에 쟤네들은 단일 대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쟤네들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막고자 했던 이준석 그게 이제 뭐 뭐라고 해서 아무튼 뭐 이익도 사실은 이게 이제 연동형이 준연동형이 되면서 이제 쟤네들은 조금 더 손해가 좀 커진 셈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이튿날 네. 와 조중동이 얼마나 사납게 이재명을 씹는지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그러니까 잘한 거구나. 날지를 하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 통합형 비례정당으로 한다고 한다면 다른 이제 구소정당 다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네. 들어와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뭔가 규칙을 정해서 네. 진행을 하자는 건데 네. 이럴 경우에 민주당이 위주가 돼서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치를 것인지 아니면 구소정당들이 우리 당마다 뭐 한두 석씩은 뭐 양보를 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섯 개 여섯 개 정당이 들어와서 두 석씩만 빼나간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아마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용해인 의원이 얘기했더만요. 15개. 우리한테 양보하라.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예, 네, 이렇게 그 정당이 뭐 그렇게 해서 몇 번까지는 뭐 어느 당이 되고 몇 번서부터는 어느 당이 맡아야 된다. 이건 안 돼. 이건 나눠먹기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어저께 이재명 대표의 그
그 발표한 날, 예, 그 워딩을 보면 정확히 나오죠. 책임의 크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진영의 이제 마청으로서 책임의 크기를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러면 책임의 크기라는 것은 그만큼의 이제 권리에 대한 행사도 가져가면서 책임에 대한 어떤 크기도 져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저는 그 워딩을 아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아까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나눠먹기식 이렇게 순번을 번호표를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룰을 만들겠다는 그렇지. 것이다. 좀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21당은 좀 많이 달라지겠네요. 그럼요. 네. 그런데 만약에 군소정당이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네. 민주당 보고 15번 이후로 가져라 이런 식으로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양보를 넘어서 굴복을 네. 그 굴복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민주당도 카드가 있어요. 그 신망이 있는 민주당 내 인사가 네. 내가 민주당 위성정당 네. 하겠다. 네. 하면서 나와가지고 또 당 만들면은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사실은 예. 지난 총선 때 그 우희종 교수가 더불어 시민당의 대표로 왔던 것은 네. 그건 제가 뭐 다 들은 얘기예요. 사석에서 다 팩트체크가 다 된 얘기들인데 네. 당시에 이제 그 이 당시에 민주당의 위성정당 이 통합형 비례정당은 정의당과의 협상이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정의당과 협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20석까지 정의당한테 앞순번을 양보하겠다라는 제안까지 했어요. 근데 심상정이 그때 30개를 달라고. 30개? 보라.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뭐 25개를 정의당에 먼저 주느냐 마느냐 갖고 마지막까지 논쟁을 하다가 네. 그걸 안 받았더니 결국은 네. 정의당에서 그럼 우리는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떤 시뮬레이션을 받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심상정은 정말 정의당이 자체적으로 30개 이상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정말 20석은 먹을 줄 알았대요. 네. 최소 20석은 기본이고 만약에 현재 우리가 말한 것처럼 민주당 위주로 뭔가를 치러준다고 한다면 군소정당들이 군만 안 하고 따라갈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 반기를 들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에는 자기들의 그 프로테지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정당들은 참여하지 않겠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민주진보진영을 대변하는 일종의 준소정당들 중에서 그래도 5%를 넘어가는 정당이 최근에 발표한 그 MBC 조사에 의하면 용해인신당이었단 말이죠. 10%였는데 예. 2차 조사를 냈어요. 예. 2%까지 떨어졌답니다. 8%가 빠진 거예요. 그 사이에, 허상이죠. 허상. 네. 그 사이에 용해인 의원이 너무 욕심을 네. 부리셨지. 그러니까. 허상이고. 이렇게 되면 없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해진 룰을 정해놓고 어떤 뭐 지분이 보장, 이거 뭐 속칭. 지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 그럼 뭐 그냥 깔끔해요. 들어오지 마.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군소정당들이 참여 안 한다. 그러면 네. 그 시민사회에 명망 있는 사람들 데려와서 민주당 중심으로 또 연합 비례정당 만들 수가 있어요. 아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 정당 진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뭐 이른바 군소 정당들의 가장 큰 미션인 건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독자 생존도 가능하다 이래 버리면 한 석도 못 얻는 그런 상황이 올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도 원내 정당으로 남기 위해서 한 20석 넘을 수 있는 당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이준석 당도 불가능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네. 그래서 아마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방식을 좀 더 국민들에게 선택의 그 어떤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 민주 진보 정당들이 뜻을 모은다면은 네. 이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축제로서 네. 굉장히 큰 반향과 함께 총선 흥행까지 MBC 조사를 한 걸 보게 되면은 2차에 비해서 3차가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압도적이에요. 네. 45%. 네. 국민의힘 지지하겠다. 지난번은 32, 이번엔 33. 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분할 투표인데 그러니까 다른 정당을 쭉 찍겠다는 사람들이 27%였는데 10%가 빠졌어요. 네. 신당을 찍겠다는 표심은 16%로 줄어들었습니다. 갈수록 이제 민주당 쪽으로 단일 대응하고 있다는 그 몇 가지 거거든요. 사건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윤석열 한동훈 약속 대련 아니라고 봅니다. 네. 비약속 대련. 비약속 대련. 네. 네. 네.
불 약속 대련이 맞나? 아니, 보통 이게 총선을 치르게 되면 불이죠 불. 총으로 하면 불. 예. 후보자들이 예. 대통령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예.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막 걸어놓잖아요. 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60% 지지율 나올 때 네. 모든 후보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찍은 것들을 다 홍보용 자료로 썼단 말이죠. 게다가 문재인 청와대 비서 네. 출신이면은 뭐 그게 행정관이든 비서관이든 그게 기본이었죠. 기본 10%는 네. 먹고 들어가. 네. 그랬죠. 그런데 요즘 보세요. 다행히 길다니다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국민의 후보가 없어요. 오히려 한동훈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네, 수도권은 특히. 수도권은? 서비스가 너무 길었네요. 네네. 어, 근데 안 했어? 네. 아이고. 자, 서비스 갔습니다. 아, 서비스 끝났습니다. 네. 예, 예. 요즘 저희 열린검TV하고 탐사전화 온에서 연일 특종을 계속 발표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어, 잘 나가요, 지금. 어, 지난번에는 네. 역전된 것 같은데? 뭐가요? 저쪽 뉴, 쪽. 실시간, 아, 실시간 네. 네. 역전됐던데. 네.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네. 좀 더. 네. 클래스 어디 가, 네. 안 가니까. 아니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아니 걸 새거인 것처럼 네. 어? 이렇게 뭐 어? 탈취제 뿌리고 그래봐야. 근데 그때 저희가 썰전에서 네. 그 김진성 씨하고 네. 뭐 교회하고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 녹화했잖아 그때 우리가. 네. 그 이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아 그래요? 방송에서. 아, 자기들 이제 특종이라고? 네. 제 생각에는 청담동으로 1년 했잖아. 네. 앞으로 김진성 얘기도 1년 동안 할 거야. 대선 때까지 할 수도 있어. 아, 대선 때까지도. 저희가 이제 김춘식 이 사람을 취재하다 보니까 예. 참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고 1년도 계속 줄줄이 엮여서 2년이 됐는데 네. 이게 우연에 우연이 반복되면은 이게 뭐다, 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많은 위원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 인연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였죠.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약 4개월간 김춘식 씨가 메들리니스트 사이드 갤러리 DMZ 스토리전을 열었다고 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은 지난 월요일 29일 방송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박근혜 정말 미안해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약 4개월간 메들린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DMZ 스토리전을 열었다. 해당 전시회에는 독일 베들린 장벽을 묘사하는 벽화들과 DMZ 내의 생태계 등을 담은 작품들로 이루어졌는데 해당 전시를 기획 설명하는 기자회견장에 김추식 씨가 자리했다. 당시에 전시 조직위 위원장이 있었는데 그 위원장 이름이 이기수라는 사람이에요. 거의 이름 들어봤는데. 이기수? 들어봤죠? 고려대 교수. 네. 예. 야, 똑똑하시네. 정보가 밝은 거지. 네. 2021년도에 예. 국민대 검증시효가 뭐 문제가 되면서 김건희 씨 논문 검증 불가 입장을 국민대가 변호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예. 알았다면서 직무유기를 몰랐다라면 예.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꼴이기 때문에 정계 대학과 동시대발로 국민대 결정을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때 이기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 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법제처의 의견은 존중하는 게 맞다. 교육부나 연구재단의 법령 해석보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우선해야 한다. 라고 해서 김건희 쉴드를 쳐줬어요. 네. 국민대 입장을 그래요. 쳐줬거든요. 네. 김건희 씨가 네.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다녔어요. 네네네. 이거 허위 1억으로 입학을 했다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때 김건희 씨가 알다시피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주식회사 H컬처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부사장직으로 그때 32 최고위 과정을 출연을 했기 때문에 네. 허위 이력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이 당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고려대학교 총장이 이기수 씨입니다. 아, 그래요. 내가 그래서 고려대 총장 예. 이기수 이름을 기억했나 보다. 저희가 찾아냈어요. 예, 예, 예. 야, 진짜. 아니, 참, 이건 뭐 우연이 우연이라고 네. 하기에는. 네. 네. 최원수 씨는 과거에 2004년 1월에 정태태 씨와의 법정 분쟁 과정에서 검찰 진술 조서에다가 김춘식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자기 회사 전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문이 아니라 해결을 해주셨는데 네. 해결.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김춘식은 검사, 판사, 국세청장, 국회의원, 하다못해 병원장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교훈을 쌓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변호사가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2004년 3월 1일부터 증인은 피고인 김춘식,
송땡땡과 같이 거의 매일 가족처럼 붙어 다니고 심지어 증인이 우리는 패밀리다. 우리는 패밀리다. 패밀리?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최원순 씨가 예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2005년 12월에 고 백운복 씨 변호사법 위반 공판에 소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 네. 그 법무사였던 네, 법무사. 네. 네. 정재택 네. 선생의 네. 친구. 네. 최근 재밌는 영상을 저희 열린감독에 찾았는데 네. 구독자가 한 2천여 명쯤 되는 경찰 방송 MPBS라는 곳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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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김용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현 재앙 경우에 재앙 경우에 그 퇴직 경찰 그렇죠. 회장입니다. 예. 이 사람이 2018년도에 모 골프장 대표 당시에 김춘수 씨를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적혀 있어요. 출시경을 네. 적혀 있는데 예. 여기에서 김춘수 씨와 김용인이라는 사람이 서로 형 동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 재밌죠? 오래된 사이라는 말을 하면서 정겹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 김용인이라는 사람이 김춘수 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그래서 김춘수 씨 아들과 며느리가 분당에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얼버무리는데 김춘수 씨가 그걸 편집을 하는 딱 느낌을 제가 네. 받았어요. 네 분의 예,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큰아들이 마침 지금 분당에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국에 지금 여행을 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있는지.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김용인의 명사 탐방 저희가 알아보니까 실제로 김주수 씨의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아들의 며느리가 그 부인이죠. 치과의사야.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병원을 경영을 해. 네. 실제로 맞아요. 아들 내외가 어디서 병원을 하는? 분당에서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에서. 네. 그런데 2004년 3월 1일 날 피고인은 김주수 씨 송땡땡과 거의 매일 가족처럼 붙어 다니면서 우리는 패밀리다 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 송땡땡이라는 사람이 며느리요? 분당에서 꽤 큰 병원에 부원장을 했네요. 네. 네. 그리고 그 남편과 되게 친분이 있는 거예요. 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검찰총장이 임명하기 전에 예. 부동시 검사 시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집이 아쿠로 비슷하잖아요. 네. 그 바로 옆에 성모병원 있거든요. 그 근처에 안과 60분 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 서울대병까지 갔을까? 의심스럽다. 예. 의심스럽죠. 의심스럽다입니다. 예. 네. 예. 집 앞에 가지고 이렇게 멀리 안 가거든. 그 분당 서울대병원의 부원장이 송모 씨입니다. 송모 씨. 같은 사람입니까? 아, 거기까지는 뭐 썰이니까 일단은 좀 더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 김용인 씨가 참 재밌는 우연이 많은 사람인데요. 네. 1972년도에 충남에서 순경으로 시작을 해서 네. 곡성경찰서장, 네. 총경까지 지내는 등 입지전전적인 인물이에요. 네. 2018년도 인터뷰 후에 2021년도에 경호회장이 당선됐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총경 출신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역대 경호회장 중에서 예. 퇴직 당시에 계급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대한민국 재향경위에 152만 명의 전국의 회원이 있는 단체의 중앙회장입니다. 지난 2021년 선거로 해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인 씨 이력에 재미있는 우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골프클럽의 대표를 했었어요. 네. 인터뷰한데. 네. 근데 그 골프클럽이 어디냐면요. 경기 용인 기흥 컨트리클럽이에요. 기흥 컨트리클럽. 우리 동네네 우리 동네. 응. 누군지 아세요 소유주가? 기흥 CC. 소유주. 아 누군가요? 삼남개발 주식계 김장자 씨인데요. 네. 이 사람이 김장자? 누구냐면 네? 오병호의 장모입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이름이 김장자 씨예요. 네, 네. 장녀도 아니고 네. 장녀 씨도 아니고 오병호 전 민정수석의 장모. 기흥 씨의 주인이 재밌죠. 예. 이게 또 이 사람이 이력이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동상임의장을 했었어요. 이 단체의 공동상임대표 중에 한 명이 서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한국 글로벌 피스재단의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글로벌 피스재단이 누가 운영하는 단체냐면 문현진이라는 사람 보세요. 문선명 아들? 맞습니다. 아~ 우영 참 재밌죠? 예. 야, 이게 그건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네 맞아요. 혹시 그 통일교하고 유관합니까? 통일교. 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네. 김건희 씨 일가를 보면 항상 주변에 종교와 관련된 인물들이 많다는 건데 사실 저희 열린검TV에서 김주식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문선명
목사와 인연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듣고 통일교회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어. 실제 그렇게 예전에 그래서 열린공담에서 보도도 한번 했었죠? 네네. 네. 그래서 이 관계자를 저희가 현재 밀착 취재를 하고 있고 조만간 특종으로 나갈 겁니다. 예. 통일교 지난 대선에 통일교 왜 그렇게 윤석열 쪽을 밀어줬는지 그것이 밝혀질 겁니다. 예. 저희가 이 통일교 간부한테 저희가 이제 취재를 이제 하려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철수 씨 얘기를 물어본 거죠. 네. 그랬더니만 그 통일교 간부는 김철수 씨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을 했단 말이죠. 부인을 그런데 하겠죠. 저희가 김철수 씨한테 이야기를 또 물어보니까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죠? 뭐예요? 전화가 왔는데 관계가 없다는 게? 전화는 받았지만 관계가 없다. 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연락처를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아~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취재가 진행 중인데 전체적인 인물 관계도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재밌고 어쩌면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세력 일부를 들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왜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적극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했는지 아이고. 전반적인 관계가 드러나고 아니 신천지도도 왔고요. 네. 예. 대체 신천지도 도왔고 통일교도 도왔고 신천지는 이재명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도왔다고 치지만 통일교는 무속도 도왔고 그리고 저도 김건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각종 종교적인 화해를 만들었다 정말 그러면 보수 개신교가 단체로 들고 일어나서 그렇죠. 윤석열을 비토하고요 개신교 집사인 이재명을 지지해야 오른데 네? 이번에 또 아니 개신교인인 야당 후보는 아니 민주당 후보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쓰레기 취급하고 이 무속의 또는 통일교 신천지 같은 이단으로 둘러싸인 윤석열을 지지했다 이 목사들 말이죠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하지만 기독교단에서는 어떤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나 무속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아닌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자 저희가 또 지난번 특정 보도를 했지만 아직 마무리는 안 했는데 요 보도가 나갈 때쯤 되면 요 저희 썰전이 나갈 때쯤 되면 이미 보도가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김철수 씨와 최현순 씨가 같이 연루되어 있는 여러 땅들에 대해서 그렇지. 취재를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했기를 8월경에 양평군이 갑자기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서울 양양 고속도로로 동홍촌 나들목 IC까지 연결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견의했다. 아, 동홍촌? 네. 양평군은 기존 2021년에 발표한 양평 양서면 JCT에서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간 설악 IC와 연결하는 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 8월 양평군은 계획안을 변경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사업을 김건희 일가 땅에 있는 강성면에 종점을 둔 국토부의 변경안대로 추진하되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동홍촌 IC와도 연결하자는 거였습니다. 와. 동홍촌을 이으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중간에 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 있어요. 네. 바로 용문산. 용문산을 지나가야지. 용문산을 지나가야 돼요. 예. 네. 그럼 어떻게 지나갑니까? 용문산을 뭐 용문산 갈 수도 없고. 해발 천고지가 넘어요. 저 용문산 MT 많이 갔어요, 예전에. 그렇지. 예. 네. 터널 뚫어야 돼. 아이고. 터널 뚫으면 네. 그 맞은편이 용문산 관광단지 입구거든요. 네. 신전리. 그 신전리 일대의 지주 작업을 김철수 씨가 한 거야. 찾아오신 분들이 있다. 부정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찾아온 분 그 어느 사람 그 땅을 아니, 그와 관련된 무지개 돌아다녀요. 예예. 땅을 성전만 취재팀이 확보한 용문산이 있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전리에 대한 많은 토지와 임야 등 땅에 대해 한 신탁회사에서 공매를 진행 중에 있으며 소유권 이전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또 충식이 형이? 충식이 형이 또. 아, 충식이 형 만물설이네. 정말 10년, 20년을 내다보시는 우리 충식이 형이에요, 진짜. 미래를 내다보네, 그냥. 부동산 예언자야.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 일대 땅을 계속 지주 작업을 하고 있고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 뭐 이런 곳에 저희가 다 탐문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확실하게 꼬리를 잡았어요. 그래요?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고속도로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경기도 광주인 거예요. 경기도 광주. 네. 그렇죠. 경기도 광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물론 하남에서도 올라오긴 하지만은 가장 많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 경기도 광주가 노란땅. 그 하남전은 또 송파에서 또 그렇죠. 네. 송파에서부터 연결도로가 있고. 네. 경기도 광주가 노른자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거기 북광주 IC에서 약 5분 정도 거리에 김수지 씨가 오래전부터 사놓은 땅이 있어요. 아, 역시. 예. 근데 그 땅이 역시. 그린벨트야. 군부대? 군부대 땅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네. 거 아닌가 또? 그렇죠. 풀렸어. 아. 풀렸어요. 그린벨트까지 풀었다고요? 네. 본인이 풀었다고 얘기를 해. 자기 자금 조금만 넣고. 뒤에, 뭐야. 그린벨트도 돼요. 그린벨트야? 내가 풀었다. 네. 사위 시켜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그린벨트를 푸는 거는 그건 정말 아닙니까 진짜 이게 화가 나네 막 진짜. 그런데 그 경기도 광주 방세환 시장. 네. 를 만나 김주식이가 그 용성개발주식회사라고 예. 경기도 광주시의 개발자들 건설회사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에 네. 회장 역할을 하는 사람과 함께 셋이 사진도 찍어 도자기 들고 도자기 그리고 그 도자기를 그 방세원 그 경기도시장은 자랑을 하죠. 자기 집무실 뒤에다 또 저지까지 놔요. 왜냐면 뭐 그거를 받은 사람이 무슨 뭐 김부겸급이 받으니 뭐 그렇지. 대통령 머리 위에 있는 김충식이 그러니까 도자기인데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 징표지 징표. 네. 만약에 그 국민의힘에서 양평 강상면으로 트는 안을 취소시키고 원한 대로 가자라고 네. 했었으면 김주식의 모든 꿈은 다 허물품이 되는 거죠. 아~ 그런데 그거를 꾹꾹 다시 강상면전으로 하자고 한 사람이 원희룡. 원희룡이 그때 그랬잖아. 처음에 쇼까지 버리면 아예 안 할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하지 마 라는 분위기가 되니까는 아씨 나 다시 이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야당이 사과를 하면 혹은 뭐 그 원한 대로 가는 거면 내가 하겠다 뭐 심지어 토론도 하겠다 그래가면서 지금 열심히 전향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죠. 야 근데 우리 국민이 진짜 아메바 취급을 받네요. 아메바 네. 이거 가지고도 화를 안 내고 네. 이거에 대해서 응징하지 않으면은 진짜 얼마나 개호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정말 진짜 개돼지만 못하게 여기는 거죠 지금 상황이. 김주식 씨한테 저희가 몇 번이나 발론권을 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두 번에 찾아갔거든요. 네. 찾아가서 만났는데 도망가 결국 통화를 한번 했어요. 네. 그래서 열린건TV 탐사전화 원입니다 하니까 딱 끊어버려. 아~ 다 보고 있는 거야. 다 보고 있지. 예. 다 알고 있지. 김영민TV에서 한번. 예, 충식이 형을? 충식이 형을. 충식이 형을. 예. 근데 저희 열린건TV가 어찌됐든 간에 경영권을 회복하고 나서 네. 최근에 이제 몇몇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고 있는데 그럼. 저희 열린건TV를 정부 관계자들도 많이 보지만 재밌는 것은 종평 관계자들도 많이 보나 봐. 아~ 최근에 굉장한 제목 하나 들었어요. 오~ 이거 이제 아직 요 때는 안 나왔을 거고 선거에 네. 큰 돌풍이 나올 법한 어마어마한 지금 이렇게 스캔들이 될 만한 걸 하나 받았어요 지금. 저희가 모 종편 관계자들로부터 네. 제보를 받았어. 자 종편에서 네. 우리가 이거 보도할 수는 없고 보도했다가는 나, 회사가 없어질 자기 내부제 내부의 문제 내부 문제 아, 내부 문제 내부 문제 오, 내부 문제 어떤 내부의 문제 얘기할 수 없어 지금 제보를 해줬는데 네. 그 내부의 문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네. 모 정당의 후보로 영입이 됐어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영화인데 여기까지는 가자. 여기까지는 가자. 여기까지는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 추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심지어 나는 그 보낸 메일을 봤는데 네. 그 모 종편의 관계자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앞에 첫 마디가 뭐라고? 존경하는 열린공감 TV 기자님들께 아이고 아이고 네. 종편 관계자들로부터 존경하는이라는 인사까지 받으면서. 거기에 이제 그 종표 관계자들의 명단, 전화번호 쫙 적혀 있고 쫙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예. 쫙 적혀 있는데 엄청난 예.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이라는 게 그 비리의 강도나 규모가 아니라 대중들이 혹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오, 진짜. 여기까지 취재를 해서 네. 보도를 할 생각입니다. 열린공감TV에서 네. 탐사전을 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셔야 되겠네요. 네. 예.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썰인데 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썰전에서 예. 윤석열 당시 검사가 아크로비스타에서 그 살기 전에 네. 다른 아파트에서 그 수초노수 쪽에 예, 동거를 네. 했을 것이다 네. 라고 의혹을 제기했었습니까? 네. 대우 레이크 월드? 요것도 까시게! 네. 대우 레이크 월드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대우 레이크 월드 1600 땡호가 예. 김주식 씨와 최원식 씨가 함께 살았고 그 아래층 어딘가에서 이제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추정 보도를 했었는데 네. 그걸 그동안 어느 호수인지 저렇게 몰랐거든요. 예. 찾았습니다. 아, 저희가 다른 취재하다가 예. 명부 어느 한 그 땅에 대한 명부를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근데 거기 윤석열이 산 것도 나옵니까? 아니요, 그 명부에 땅의 명부에 예. 땅 주인들이 그냥 아는 이름이 다 나와. 다 최은순, 김건희, 김진우, 김지영, 다 김진한 전부 다 글가예요. 아, 김진우는 이제 오빠. 예. 오빠 예. 다 글가들이야. 예. 근데 최은순이가 맨 위에 있는데 예. 최은순 씨의 집 주소가 예. 태호 레이크월드야. 오. 근데 1600땡호가 아니야. 예. 바로 1200 땡땡이야. 오. 아, 내가 조마조마해. 이제 같이 예. 있다가 또 유탄 맞을까 봐 지금. 예. 아니, 이거 뭐 정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어. 12층이었던 거예요. 예. 그거를 제가 예. 집중 취재 중에 있고 예. 조만간 그거에 대해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